안녕하세요.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 남동갑 지역은 맹성주입니다. 1년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추경 3번, 그리고 결산 1번, 예산 1번 등 국가 예산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예산결산 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에 국회가 무력하게 기대부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하게 헌법에 명시된 정부 증액돈이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교통부 근무 중에 예산 과장 그리고 예산 실무자로 4년 동안 예산 업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예산 소관업무에 대해 세세히 검토하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작년 본예산 예산 심의 때는 약 8,800개의 여개의 세부 사업 중에 예산 결산 순위에서는 약 1,700개 정도밖에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거나 관심 있는 사업에는 한 7,000여개는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예산 시스템으로는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이 기본적으로 점진주의에 기반해서 편성됩니다. 그래서 한번 편성된 예산은 수혜계층의 저항으로 표를 의식하는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유사 중복 예산은 부처 이기주의로 역시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는 원정주의로 일관해서 삭감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결위는 실제 활동기간이 9월부터인데 국감, 결산 활동 등으로 11월 한 달만 활동을 합니다. 심의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예결위 전체 회의는 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 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습니다. 소위에서는 삭감 논의만 이루어질 뿐 진행 논의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는 이원도 진행할 수 없어서 결국 정부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는 국회는 국가 예산안의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작년 예산 심의 과정 때부터 예산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예산 편성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번 법안은 해당 토론회의 토론 결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는 마치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민주당은 저희가 여당 시절 때부터 예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정부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재부공업을 만들 수 없다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고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과거 국회의 논의를 살펴보아도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예결위 개선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기관 확대, 예결위 일반 상임위와 총 지출 규모 및 부처별 지출 안도를 포함한 예산안 편성 지침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마련되기도 하였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 출신 김영옥 비회장과 심재철 예결위원장 주재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회 재정 통제 강화방안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는 성균관대 교수였던 안정범 전 수석이 발제자로 나와 국가 지정 재정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한 부문별 예산 심의, 예결위 상임위와 결산 심사 강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박기춘 전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예결위 상임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예결위원장을 역임한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누가 여야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국가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볼 것도 없이 상임위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던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이제 와서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시절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을 예산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안이 통과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혜택을 받는 역시 계층은 국민이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에 부담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